아니, 근데, 뭐, 저희의 셋째 혓바닥 한마디 한마디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외화신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 이분이 여기까지 또 오시기까지도 얼마나 힘이 들 거야, 솔직히.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이제 뭐또 이제 역병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그 주변에서 어떤 전화점사로 이제 많이 이제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내가 뭐 답답해. 뭐또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중요한 계약건도 있고 뭐 때문에 이제 급하게 여쭤보아야 하는데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저 매화신녀한테 전화드릴게 오세요. 오시는데 전화 상담 진짜 안 되겠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다시피 저는 전화 점사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정확한 신점만 이제 고집을 하는 이유로 저는 안타깝게도 진짜 전화 점사를 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런다 나한테 막 욕을 하시는 분도 계셔. 욕이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잘났어? 뭘 그렇게 잘났다고 전화 점사 이거 한 번만 봐주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뭘 이렇게 비싸게 굴어? 막 이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 나 상처받아 정말로. 괜히 내가 전화 점사를 봐드리겠다고 해서 봐드려갖고 진짜 정확하지도 않는데 나의 그냥 직감? 이걸로만 해갖고 괜히 헛소리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전화잠사를 해달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정말 신중하게 잘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진짜 돈몇 푼에 그거 내가 욕심부리자고 해서 전화잠사 떠들어주는 거뭐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런 분들도 있어. 제가 전화잠사를 다른 데서 봤어요. 봐갖고 어떻게 했어. 또 굿을 전화잠사로 해서 또 굿진왕까지 다한 거야. 계약까지 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굿을 하고 뒤집어진 거야, 이분들이. 뒤집어져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또 전화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굿도 그래. 나는 일을 내가 뭘 진행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슨 굿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뭔지도 모르고 전화해서 몇 마디 맞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군일들도 하고 막 그러다가 뭐 구태해갖고 엄한 것도 잘못 건드려 나갖고 또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조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희 이제 실령님들 전화에 계시는 실령님 모시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역시도 돌을 닦고 신으로 앉으시는 저희 조상님이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본인 당신은 언제 봤다고 전화로 맞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실령님들한테 저희 전화 실령님들한테 이래 이래서 왔대요. 그런데 지금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부적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붙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굿을 해야 돼요? 뭐 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처방전만 내려주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화로 신점이 가능해? 영점이 가능하고. 이 지금 전화선 점사를 이제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네, 반, 맞아요. 3년 반 전부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상 또 손님이 또 이제 한분한 분이 또 귀한 이런 시점에서 네. 그런 소신을 참 가지신다는 게참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뭐, 저희의 셋째 혓바닥 한마디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매화신년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 이분이 여기까지 또 오시기까지도 얼마나 힘이 들 거야, 솔직히.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한번 올라오면 몇 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렇게 절실한 마음 갖고 오는 거야. 무슨 해결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근데 요즘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자기네들도 좀 이제 꺼리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저는 매화신년은 지금 한 2주간 지금 점사를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 한분한분 개인 신도님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아파서 쓰러지고 뭐 그러면은
우리 신도님도 어떻게 누가 빌어줄 거야? 맞아. 그래서 좀 위험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전화 상담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네. 저희 집 매화당에 인연 맺고 연매져서 오신 신도님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빌고 있어. 딴 거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지금은 하나도 안 빌고 있어요. 코로나만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빌어요. 그러니 전화점사 제가 안 봐드린다고 제가 뭐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가 이렇게 뭐 진짜로 코트가 높아서도 아니고요 진짜로 저는 정확한 대답을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점사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뭐 이해해 주시고요 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문자로 막 전화로 막 욕하시는 분이 있어 너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인연 되면 꼭 한번 찾아뵙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매화신녀 전화점사도 싸가지 왜 안 봐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한마디 또 드렸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